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98쪽의 명사의 뜻과 원리 익히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0장의 동등 우등 비교 여기까지 쭉 해서 이번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 그러면 여러분들, 자, 명사는요, 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수. 넘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 개념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사를 정복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이러면 이게 미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S를 붙였지만 얘들은 단수 취급합니다. 수 개념. 하지만 두 번째, The English. 그러면 영국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복수 취급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명사는 수를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a book, 그러면 단수. books, 그러면 복수. 이 s의 개념이 수적으로 복수냐, 단수냐 개념으로 보이는 족족 그냥 단복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영어가 어려울 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s가 붙어 있는데 단수 취급하고, S가 없는데 복수 취급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명사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격. 격 그러면 케이스라 하는데 급이 아닙니다. 급은 다음에 10장에서 배울 형용사 부사.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스몰이라는 원래의 모양이 작은이란 뜻이죠. 이게 스몰. 그 다음에 부사. 그죠? 부사 역시 마찬가지로 well, 잘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급이고, 비교급은 smaller. 최상급은 the smallest. 그래서 비교급은 er을 붙이거나 est를 붙이거나, well 그러면 good. 또는 the best 이런 식으로 잘, 더 잘, 가장 잘 이런 개념으로 그것이 아니라 better 이렇게 표기하죠. 마찬가지로 better, the best. 그래서 보시면 er, est의 개념이 붙었는데 원래의 모양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라고 하지만 어쨌든 형용사 부사가 er이나 이 est를 붙이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것이 급의 변화라고 그래요. 급, degree. 급이 있는데 이 급이 변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명사는 달라요. 명사는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 그래서 주격의 소유격의 목적격의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사. 예를 들어 민호라는 말이 있다. 민호. 민호는 주어 자리에도 민호고, 목적어 자리에도 민호예요. 하지만 소유격은 다르죠. 소유격은 민호 어파스트로피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이 일치하고,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이 일치하고,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일치합니다.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일치해요. 그래서 미노스, 미노스 이렇게 들어가 주겠습니다.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일치한다. 자, 그러면 소유격은 어파스트로피 S면 붙이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의 소유격은 당연히 어파스트로피 S를 붙이거나 S로 끝난다 그러면 걸스 스쿨, 보이즈 스쿨, S로 끝나면 거기 S 다음에 어파스트로피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무생물의 소유격인 경우에는 무생물의 소유격은 말 그대로 여기는 오브 명사로 뒤에서 수식합니다. The legs of the table, 그 테이블의 다리들 이런 식으로 무생물의 소유격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시간, 거리, 가격, 중량,
시간, 거리, 가격, 중량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이런 경우에는 apostrophe s나 s-apostrophe를 붙여서 생물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인화시키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뭐가 있다? 그렇죠. 격이 있다. 수가 있다. 이것을 주의한다. 자, 근데 1번은 명사의 뜻을 적어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many, 많은, a few, 몇몇의, few, 거의 없는 이런 개념의 세 가지의 형용사가 이 단어의 명사 앞에 절대 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들은 절대 수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much나 a little, little 따위가 수식하고 s나 es를 못 붙인다. 이렇게 기억할 것. 데미지는 피해, 데미지 피해, 홍수의 피해, 지진의 피해, 데미지 피해. 프로듀스는 농산물이란 뜻이에요. 농산물. 인포메이션 정보. 스테이셔너리 그러면 문방구류, 문구류. 러비시 쓰레기. 쓰레기 많잖아요. 쓰레기 처리가 문제죠. 각시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저, 독감이고요. 인플루엔저, 독감. 어드바이스 충고. 에버던스 증거. 뉴스는 소식. 이퀵먼트는 장비. 이런 것들은 절대 쓸 수 없는 명사다. 무척 중요합니다. 외워두실 것. SES 못 붙인다. Many, a few, few 수식이 불가하다. 두 번째, 다음 어구의 뜻을 적어보시오. 상호 동작은 항상 명사를 S로 표기합니다. 자, 교대하다, take turns. 악수하다, shake hands.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차를 갈아타다, change cars. 자리를 바꾸다, exchange seats. 자, 반드시 기억하고 명사의 복수형으로 쓴다. 그런데 자, 우리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We should change, sorry, exchange our seats. 이리 썼다고 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Our seats. Exchange our seats.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바꾸다 그러면 그냥 exchange seats를 씁니다. 앞에 한정사 안 붙여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뜻을 적어보고 문장 속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자, 더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면 더가 나온다는 것은 뒤에 명사를 쓴다는 약속인데 명사가 나오지 않고 형용사가 이렇게 더 다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더 형용사를 명사처럼 해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명사처럼 해석하라. 그러면 더 형용사가 어떻게 명사처럼 해석이 된다? 1. 복수 보통 명사. 2. 단수 보통 명사. 3. 추상 명사.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나오는 첫 번째 더 푸어는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 더 레이트는 죽은 사람, 고인, 3번의 더 추루는 진선미할 때 진, 진리 이런 뜻입니다. 자, 레이트가 늦은이란 뜻도 있지만 죽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레이트 하면 죽은 고인. 그래서 더 레이트는 한자로 고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거기는 the English, 더 플러스 형용사의 개념으로서 영국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모가 닮았다, 닮다는 뜻은 앞에 동사에서 배운 대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resemble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복수의 개념인 the English, 영국 사람들. 네 번째, 다음을 이중 소유격으로 표현하라. 저쪽에 푸른색 자동차는 나의 아빠의 차이다. 자, there is a blue car. 블루는 괄호로 묶어주시고 a car of 중심안정사 명사 of가 보이면 뒤에 목적격 안 쓰고 소유대명사 쓴다. 이중소유격 원리. 그죠? 했죠? 따라서 my father's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들의 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 명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My father's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밑줄 친 단어를 문장 속의 의미를 찾아 쓰시오. 자, 더 펜 하면 다섯 번째는 보통 명사의 추상 명사화. 보통 명사 펜이 앞에 더를 딱 붙이게 되면 이때는 얘가 문이라는 말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더를 붙이게 되면 얘는 무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 추상 명사죠. 그래서 더 다음에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명사의 추상 명사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는 무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니다. 밑줄 친 단어를 문장 속에 밑줄 친 단어를 문장 속에 의미를 찾아 쓰시오 했는데 6번, 7번, 8번에 밑줄 친 거 다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예,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several fires의 밑줄, 일곱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a shoeicher의 밑줄,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a success의 밑줄, sorry 밑줄 거두시고요. 첫 번째는 fire 그러면 불이란 뜻으로서 셀 수 없습니다. 불을 어떻게 세요? 물, 불, 공기, 다, 그죠? 물질 명사인데 S를 붙이게 되면 여러 건의 화재, 이 뜻입니다. 그래서 all over the country yesterday, 어제 전국에 걸쳐서 여러 건의 화재가 있었다. 일곱 번째, a Schweitzer, Schweitzer는 슈바이처 박사 아시잖아요? 고유명사 슈바이처가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고유명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뭐뭐 같은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고유명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뭐뭐 같은 뭐뭐라는. 따라서 그녀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슈바이처 박사라는 안 어울리죠?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이다? 아니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 슈바이처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여덟 번째, success 하면 추상명사인데 추상명사도 보통명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success가 성공이지만 앞에 A를 붙이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작품, 성공한 일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그 연극이 성공작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웨더부터 낫까지 웨더절이 묶여지고 doesn't matter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단수 취급하는 명사는 단, 복수 취급하는 명사는 복이라 표시하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The United States는 미국 단수. The United Nations는 UN 단수. The Japanese는 일본 사람들 복수. The Police는 경찰들 복수. Mathematics는 수학 단수. Statistics는 두 가지예요. 통계학, 그러면 학문명일 때는 단수 취급해요. 근데 통계자료 이런 뜻이면 복수 취급합니다. 두 가지 주의하셔야죠. 자, 통계학일 때는 단수, 통계자료일 때는 복수.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챙겨두신다. 명사의 수개념. 그러니까 statistics 그러면 얘가 통계학, 학문일 때는 당연히 단수, 통계자료 그러면 복수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olitics도 정치학이면 단수지만 정치적 견해라면 복수 취급합니다. measles 홍역 단수, rabies 광견병 단수. 그러니까 병명도 단수 취급해요. s가 붙었지만. 뉴스나 마찬가지지요. 뉴스가 s가 복수 개념이 아니라 s를 가지고 태어난 단어잖아요. 단수 취급합니다. 뉴스와 같은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the English 영국 사람들 복수, the Spanish 스페인 사람들 복수. 스페인시 S는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단수 복수가 똑같은 게 있어 동형이에요. 자, 여러분 foot이 뭐야? 발 한 개죠? 발 한 개. 1.
발 한 개. 여러분 족발 한 개입니다. 두 번째는 1피트란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의 복수는 피트고, 피트 그러면 여러 개의 발이란 뜻도 되지만 피트 1피트의 복수형이죠 얘가. 자,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세먼 연어 단복수 통형, 트라우트 송어, 디어 사슴, 스와인 백조, 쉽 양이죠 양. 양 요새 양구치 그죠? 양갈비 유행인데 양. 그 다음에 피쉬 고기, 카프는 잉어. 얘들은 다 단복수가 동형입니다. 단수도 복수도 같은 모양이죠. 참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동등 우등 열등 비교 표현하기 여기가 갑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형용사 부사가 그대로 쓰이면 원급이고요. 그 다음에 er이나 more가 붙거나 est나 the most가 붙으면 최상급인데, 그걸 변화시키는 형용사 부사가 급을 가진다는 뜻으로서 형용사 부사는 급이 있다. 원래의 모양을 원급, 비교급은 er를 붙이거나 more를 붙여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est를 붙이거나 the mo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됩니다. the most. 긴 단어는 more나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고, 짧은 단어는 er이나 est를 붙인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배운 대로 명사나 대명사는 급이 아니라 뭘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하고 격을 가지는 겁니다. 수와 격. 이것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small, smaller, smallest, large, larger, largest, handsome, handsomer, handsomest, clever, cleverer, cleverest, beautiful하고 fantastic은 more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그 다음에 fantastic은 more fantastic, the most fantastic.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만 more, the most를 붙이고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름절 또는 이음절이기 때문에 more, most를 붙이지 않고 er과 est를 붙입니다. 두 번째, 불규칙 변화하는 게 있어요. 이건 써드릴게요. many, much. 수적인 개념의 many나 양적인 개념의 much의 비교급은 more, 최상급은 the most. 그 다음에 good, well은 좋은 형용사, well이란 잘이란 부사는 better, the best. 자, 그 다음에 little은 리들은 비교급은 less, 중요하죠? the least. 그 다음에 late는 늦은, 얘는 두 개입니다. later, latest 그러면 물론 더를 붙이고요. the latest.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the latest. 이건 시간적 개념이고 여기서 latter, letter, the last 그러면 순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the last chance 하면 마지막 기회란 뜻이죠. 순서. 자, 그 다음에 far 같은 경우는 far, farther, farthest 그러면 멀리, 더 멀리, 가장 멀리라고 해서 거리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further, f-u-r-t-h-e-r, the furthest 하면 f-u-r-t-h-e-r을 쓰면 얘는 정도, 수준. 수준이 정도가 더 높은, 가장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개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 old가 있잖아요. old 쓰시기 바랍니다. old, 왼쪽에 있죠? older, the oldest 하면 나이가 더 많은, 가장 나이가 많은 이란 뜻이고, 여기에 elder 그리고 the eldest 그러면 얘는 이것은 형제 자매 간에 형제나 자매 간에 가장 큰 언니야, 가장 막내 언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손위 관계에서는, 손위 관계에서는 elder, eldest를 쓴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만큼은 키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동등비교라고 그래서 as, as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뭐뭐뭐뭐만큼 역시 뭐뭐하다 그러면 이를 쓰고 뭐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 as를 쓰기도 하고 so를 쓰기도 해서 as를 씁니다. 이건 이제 동등, 위에 건 동등비교. 이건 열등비교라고 그래요. 하나 써볼게요. She is as tall as he. 자, 그녀는 그 남자만큼 역시 키가 크다. 뒤에 as의 he는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is tall이란 말이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 나와야지 him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구어체에서는 him이지만 문어체에서는 he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등. 그녀는 그 남자만큼은 크지 않다. She is not. 그러면 이때 as는 so를 쓰기도 하고 as를 쓰기도 해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So, as, tall as he.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남자만큼은 역시 크지가 않다. 열등의 개념이죠. 자, 이때 그래서 이 as하고 as는 접속사고요. 앞에 있는 얘들은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as, as하고 so, as 사이에는 언제나 원급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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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사이, so, as 사이에는 원급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있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 절대 불가능. 어떻게 불가능? 절대 불가능. 아시겠죠? 그거를 시험지 냅니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인데 알면 쉽지만 모르면 그냥 막 틀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한다. 3번. 그녀는 그 남자만큼은 키가 크다. She is as tall as he라고 쓰고요. 이 나무는 저 나무보다 두 배 크다. This tree is blank as tall as that tree. 자, this tree와 that tree가 비교되는데 두 배, 세 배, 배수사는 어디다 쓴다? 그렇죠. 한 배, 두 배, 크다, 넓다, 두껍다, 높다, 이 말 다 한 배, 두 배, 배수사를 여기다 써, 여기다. 두 배 큰, 두 배 넓은, 한 배 큰, 한 배 넓은 이런 식으로 뭐 한 배란 말은 안 되고 두 배나 넓은, 세 배나 두꺼운, 네 배나 높은 이럴 때 배수사는 어디다 쓴다? 바로 as, so as 앞에 쓴다. 어디 쓴다? 앞에 쓴다. 반드시 기억한다. 그래서 거기는 twice, 두 배는 twice죠. twice. 요즘에 걸그룹 twice 있죠? twic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그녀는 그 남자만큼은 키가 크지 않다. 자, not so에 밑줄 치고요. not so, 열등비교죠. as 다음에는 he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우등비교라는 게 있어요. 우등. 자,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릴게요. 우등비교다. 우등비교. 그거면 더 낫다는 거지. 우등상이 뭐야?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he is taller than she. 그 남자는 그녀보다도 더 키가 크다. 비교급 than이에요.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than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근데 she 뒤에는 is tall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접속사 뒤에 주격이 들어가야지 여기도 her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문어체에서는 구어체하고는 달라요. 왜? 우리는 표준말을 배우는 겁니다. 표준말이 없어진다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네 멋대로 쓰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오랫동안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표준말을 계속 가르치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비어라든지 그죠? 비문이라든지 슬랭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언어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규칙을 표준화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등이죠. 더 뭐뭐하다는 뜻인데. 근데 이를 써볼게요. He is 쓰고요. 비교급 read less, read less 하고 less tall, less tall. 그 다음에 than, than 하고 she를 쓰면 보세요. 그 남자는 그녀보다는 덜 크다. 그래서 이게 열등이야. 어? 그래서 비교급 than 할 때 비교급에 less가 들어가서 than과 만나면 열등 비교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그래서 거기는 1번은 4번에는 he라고 주격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녀는 그 남자보다 키가 크다니까 역시 he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것보다 1.5배, 그죠? times라는 말 써, 배수는 one and a half times. one, 1, 0.5, 1.5배. 그래서 one and a half times, 1.5배. taller than that. 그래서 5번의 두 번째는 one and a half times라고 붙입니다. 길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녀는 그 남자보다는 키가 크지 않다. less 동그라미, than 동그라미, he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최상급이잖아요. 가장 크다. 최상급. 근데 최상급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어도 비교 대상이 3명은 돼야 돼요. 2명이 달렸습니다. 네가 1등, 내가 꼴찌, 그런 말은 안 써요. 3명은 뛰어야 단연코 1등, 2등 꼴찌가 있겠죠. 그래서 최상급은 1번, 더 플러스 최상급의 형용사 부사. 이렇게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주어, 어떤 누구도, 동사, so as. 그래서 as나 so as를 써서 부정주어가 들어가죠. as가 so가 들어가는 이유는 부정이기 때문에 so가 가능하죠. 세 번째는 부정주어의 동사의 비교급 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최고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거기 나오는 대로. 그녀는 그녀의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She is the tallest. 그 다음에 tallest girl이지만 tall이란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in her class. 가장 크다. 직접 묘사하는 거야. 가장 크다. 음? in 장소. of 복수명사. 학급이 장소니까 in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다른 학생도. no other student. 그죠? 어떤 다른 학생도. is, so나 as. 그녀만큼 she 크지가 않다. 그렇죠. 어떤 학생도 그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녀가 제일 크다. 또 no other student is taller 비교급 than she. 마찬가지 어떤 다른 학생도 그녀보다 더 크지는 않다. 주어 자리에 no가 있어도 결국 수로를 부정하거든요. 어떤 다른 학생도 그녀보다 더 크지는 않다. 그녀만큼은 크지 않다. 그녀가 제일 크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8번과 그 다음에 7번 이런 개념이죠. 좀 더 이제 어렵게 나오면 10번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 틀만 잘 익히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The weather of Korea 묶어주십니다. 수식어니까. 한국의 날씨, 그 다음에 일본의 날씨보다 더 좋다. 우리가 비교하는 게 어디야? The weather죠. The weather. 날씨인 the weather가 it로 가면 안 돼요. 날씨 비교할 때 여러분 눈앞에 펼쳐놓고 비교합니까? 아니죠. 머릿속에 가상 공간에, 사이버 공간에 우주선처럼 띄워놓고 한국의 날씨, 일본의 날씨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것 날씨.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것. 아시겠죠? 따라서 that 복수면 that의 복수형인 도지를 쓰는 겁니다. 재밌죠? 따라서 the weather가 단수니까 that of Japan. 두 번째는 the eyes of a rabbit. 토끼의 눈들이 of a cat. 고양이의 눈보다 더 크다. 당연히 토끼는 그죠? 눈을 크게 뜨면 토끼 눈처럼 눈을 뜨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듯이 토끼의 눈들, eyes. 고양이의 눈들, eyes. 명사가 고양이하고 토끼를 두 개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머릿속에 띄워놓고 하는 거니까 더 명사 복수 개념으로 도지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that. 첫 번째는 that. 두 번째는 도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어떤 문제의 출제가 된다. 그러면 더명사 단수는 대수로 받아서 저 뒤에다가 쓰고 더명사 복수는 도우지로 받아서 저 뒤에 갖다 씁니다. 저걸 그대로 옮겨 놓으면 답답하잖아요. 경제성의 원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첫 번째 됐, 두 번째 도죠. 자, 품사의 병치도 준수해야 된다. 자, 앞에 명사 명사구가 비교되고 있으면 뒤에도 명사 명사구를 써야 되는데 보세요. The man is more strong than tough. More 동그라미, than 동그라미. 비교급 than인데 사실 tough 앞에는 than 뒤에는 the man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tough하기보다는 더 강한 사람이다. 터프한 거는 좀 뭐 몸이 강하지 않아도 그죠? 뭐 동작이 좀 크다든지 좀 어떤 부주의하다든지 이런 개념을 터프하다고 보는 거고, 강한 거는 모습도 강하고 체력도 강하고 이걸 뜻하는 거니까 터프 앞에 더맨이지가 생략이 돼서 스트롱과 터프가 비교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스트롱리 한다거나 해서 형용사 형용사를 비교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거기 스트롱은 단음절어거든요. 오 발음이 모음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strong. 단음절어면 이하를 붙이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성질을 비교할 때는 음절수에 상관없이 그냥 more를 붙여요. 그래서 more strong입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거. 동일한 인물의 성격을 비교할 때 음절수와 무관하게 more를 이용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구조상의 병치도 준수해야 한다. 그 옆에 10번의 구조상의 병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비교 대상에 가서도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고, 앞에 주어 자리에 동명사의 개념이면 뒤에 비교 대상에 가서도 동명사가 나와야지 생김새가 투부정사, 동명사가 아무리 명사적 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X형으로 서로 비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그 비교 무척이나 간단한 논리인데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바디, 몸이라는 거예요. 일단 몸이 건강하고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불편해, 뭘 하겠어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신 기초가 탄탄하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초를 자꾸만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정립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o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는 것은 as good to your body as to walk, 걷는 것만큼이나 as good as, 마찬가지로 너의 body에도 좋다. as good as, 어머나 마찬가지다. 걷는 거,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건강에 걷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다. 자, to your body 묶고 나면 as good as의 개념이죠. 비교 대상은 to ride, to walk,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용 표현을 외워야 되는데, 자, no more than 하면 뜻이 단지의 뜻입니다. 재미있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써놓고 해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no more than 단지의 뜻입니다. only 단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none more than 기껏해야 뜻입니다. At the best, 기껏해야. 자, 그 다음에 no less than, 이거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As much as 뭐뭐만큼. 그 다음에 not less than 하면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자,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거 계속 외워도 안 외워지죠? 그래서 나름 제가 외우는 방법을 On Pretty Rapster라는 그러한 얘기죠? Season 3를 보면서 제가 연구했어요. No better than. 나름대로 래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쿵짝, 쿵짝. 자, no better than, as good as, 뭐뭐나 마찬가지, 뭐뭐나 다름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노무어대인데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어대는 기껏해야 낯을 붙인다. 놀랬죠? 놀랬을 때에는 만큼은 찾아냈어요. 놀랬을 때에는 만큼은 찾는데 10년 걸렸어. 강의 10년째에 하늘에서 폭풍이 내려와서 얘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어대는 기껏해야 낯을 붙인다. 놀랬지,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레스대는 적어도 낯을 붙인다. 노우배로 된 노우 마찬가지다. 노우배로 된 노우 마찬가지다. 지구지구지구지구 암프리드 랩스터 시즌 4. 박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어대는 기껏해야 낯을 붙인다. 쿵짝 쿵짝 이 박자를 타야 돼요. 뭐 좀 TV를 좀 보고 살아라 지금. 자 다시.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어대는 기껏해야 낯을 붙인다. 놀랬지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레스대는 적어도 낯을 붙인다. 노우배로 된 노우 마찬가지다. 노우배로 된 노우 마찬가지다. 지구지구 작작 직직직. 그래서 이게 딱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스타크래프트의 오리지널 버전이라면 확장 버전이 나올 거야. 어디에? 기본 교재 시간에 나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105쪽에까지 했습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 11장, 12장에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익히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역시 12장의 특수문장의 구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곧 맞이할 겁니다. 힘을 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